안녕하세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일본인 선수로서는 세 번째 LPBA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고비도 넘기고 분위기를 가져올 만한 멋진 샷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게임 안에 반드시 드라마틱한 무엇인가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상 깊었던 배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 박사에 수록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당구박사 실행하시면 프로샷 LPBA로 정렬하고 LPBA 챔피언 포인트 26D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배치입니다. 6세트 2이닝입니다. 1대1인 상황에서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사카이 선수는 이것을 역회전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일종의 난구풀이라고 할수 있는데 3쿠션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26점 치는 당구박사가 약간의 해설을 드린다면 이 배치를 사카이 선수처럼 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왔을 때 회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밀어쳐 줘야 됩니다. 짧게 끊어 치면 오다가 회전이 다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쳐 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출발하는 당점도 3팁이라는 충분한 회전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수직으로 서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2분의 1 정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할 때는 미리미리 큐미스를 하지 않도록 팁을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팁에 손질된 상태가 자신이 없으면 회전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전 끝까지 살아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사카이 선수.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쳐서 이닝 초반에 1대1인 상황에서 이걸 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치를 이런 식으로만 해결해야 되느냐? 뒤돌리기도 가능합니다.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키스를 제거하고 뒤돌리기를 코너 깊숙이 넣으면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치면서도 분리각을 키우려면 하단 당점을 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분리각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그 당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9시 당점보다는 미세하게 아래인 8시 55분 정도의 당점으로 오른쪽 8분의 6 정도의 두꺼운 두께를 강하게 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회전이 있기 때문에, 짧아지네요. 속도가 빠지면서 짧아졌네요. 공이 가깝고 두꺼운 두께를 강하게 친다는 면에서 의외로 9시보다 미세하게 위인 9시 10분의 당점으로도 코너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9시 10분의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중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 스트로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제 연습했을 때는 중단 당점만으로도 길게 득점이 됐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몇번 공을 쳤더니 공에 초크가 묻으면서 자꾸 짧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선 이런 배치에서는 약간의 다운 스트로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배치는 왜 선택을 했냐면 종종 이렇게 뒤돌리기가 애매한 가능, 불가능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해서 뒤돌리기를 치려다가 어이없이 실패하느니 이러한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게임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치를 연습해본 사람만이 이런 걸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배치였구나라는 생각에 소개를 했고요.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표시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쿠션 이제 시작하신 초급자분들 의미 있는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수준 높게 실력을 향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배치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연습하지 말고 질 좋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